오늘은 카라를 떼내고 목을 라운드 카라로 만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바인데요. 자, 손님이 자, 카라가 달린 옷을 카라를 떼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자, 원래는 이 카라가 이렇게 스댕 카라가 달렸는데 이걸 뗐어요. 유행이 지났다고 이게 싫다네요. 그래서 떼가지고 왔어요, 손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카라를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스댕 카라, 이런 카라는 원래 목이 작게 파였죠. 그래서 이것을 떼고 라운드로 할 때는 손님을 입혀봐서 이 목이 채이지 않나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파이는 정도가 어떤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적합한 선이 어딘가를 찾으세요. 자, 그냥 동그란 카라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타는게 이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이 파여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단추를 없앨까 말까 이러는데 이 단추를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파고 뒤에도 조금 파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스댕 카라가 달렸던 것은 목이 작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을 라운드형으로 가장 이쁜 라운드형 선을 잡아서 파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손님이 옷을 떼왔기 때문에 그럼 이 단추를 그대로 둘 거예요. 자, 이 단추 구멍을 그대로 둬야 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받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목을 파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 선을 따라서 목을 똑같이 파줘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은 목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한번 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펴고 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딱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고 일단 이렇게 한 핀으로 꼽아볼게요. 그리고 목을 똑같이 맞춰서 잘라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시접을 따라서 이제 오늘 다시 그려가지고 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 선 자체가 그 라운드형의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이쁘게 내줘야죠. 카라를 없애러 오는 옷도 많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도 이런 데를 다릴 때는 항상 데스멍이 펴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펴놓아요. 자, 스댕 카라나 아이사스 카라 이런 거는 목이 작게 파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이것을 카라를 없애주고 라운드로 해주세요, 동그란 카라로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해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옷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작게 파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옷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일단 핏을 한번 꼽아 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고 잡았으면 목이 앞뒤판이 딱 맞는가 이렇게 딱 재고 여기도 핀을 이렇게 딱 꼽으세요. 이렇게.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핀을 또 꼽아요. 이렇게 딱 꽂고 이제 카라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파주는 분량대로, 체크해준 분량대로 이제 이쁘게 원을 그리세요. 자, 뒷목도 파줘야 됩니다. 이렇게 파주고, 이렇게 목이 채이지 않고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카라가 안 이뻐요. 이건 스탠 카라처럼 하면 라운드는 라운드 목을 제일 이쁜 선을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똑같이 잘라서 목을 똑같이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목 시접은 8분의 3이라 그랬는데 딱 4분의 1만 놓고 자르겠습니다.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뭐고 똑같이 잘랐는데, 자, 이 옷은 보니까, 자, 이걸 밑가시라 그러는데요. 앞판은 이제 우라고 붙이는 쪽을 밑가시라 하는데, 이쪽에는 밑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라가 있었을 때는 별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카라가 없어졌죠. 그럼 뒷판에는 이 뒷밑가시를 안 대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옷 만들 때는 이 뒷밑가시 다 대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밑가시는 안 대졌으니까 그냥 우라로 해주는 것은 좀 어때요? 옷이 날치기죠. 카라가 없는 옷을 우라가 비출 염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카라 잘라놓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요 밑가시를 부분을 대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접어서 이거를 그럼 써야죠, 이거를. 자, 그럼 이렇게 대놓고 이 뒷목대로 그대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원래 삿가가 이렇게 있어요. 털 있는 거는 이게 털옷이거든요. 밑으로 있으니까 살을 밑으로 대고 중간 부분을 이렇게 대고. 지금 고개를 더 쉬고부터 숙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 중간 부분이 여기에요. 중간 부분이 카라 여기를 이렇게 대고. 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돌려 대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래 뒷목 재단할 때는 어깨선에서 3인치 가량 직각으로 했을 때 3인치 정도 파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2인치 4분의 3에서 3인치 정도 파여요. 여기서 여기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할 때 참고가 되죠. 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 어깨선이 되고 또 어깨선 여기가 돼서 지금 요렇게 밑가시를 붙여줄 수 있죠. 지금 요렇게. 자, 그럼 이거 뒷목 재단이 됐어요. 지금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뒷목 밑가시를 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겹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뒷목 밑가시를 이렇게 대줄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뜯어진 부분, 여기를 우리는 이제 천 여기까지 밖에 허용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살려서 밑가시를 대서, 뒷밑가시를 대서 옷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개만 쓰면 되죠. 이거 한 개만.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옷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우라 부분을 다 떼고 이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한번 뜯어보죠. 그럼 그렇게도 한번 해줄 수 있는가 볼게요. 자, 여기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맞춰주겠습니다. 옷 만들 때는 그것도 다 맞춰주는데 안 맞춰주고, 그럼 지금 이 상패도 떼야 되죠. 이 상패도 떼겠습니다. 위에다 붙여줘야 돼요, 라벨은. 그래서 이 상표를 뗄게요. 상표를 떼서 라벨은 여기다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싱을 한번 박아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